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서 탄력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36번, 7번은 우리가 풀지 않으셔도 되겠고, 우리가 3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또 출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부동산 우리가 시장에서의 우리가 수요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시장 균형, 균형의 동그라미일까요? 균형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옳게 연결된 걸 묻는 거죠. 자, 수요 곡선은 QD는 210-P가 주어졌고, 우리 공급 함수는 우리가 EP가 주어졌죠.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의미거든요. 자, 수요 함수는 우리가 우하향하고 공급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QX는 EP.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되죠? 균형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균형에서, 균형을 먼저 구해야 되죠. 이 균형에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구하는 거니까 균형을 먼저 구해야 된다. 자, 균형을 구할 때는 항상, 이 균형을 구할 때는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수요량과 우리가 공급량이 같다. 자, 균형을 구할 때는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같다로 놓고 풀어야 된다. 그러면 수요량은 얼마죠? 수요량은 210-P가 수요량이고 공급은 EP가 서로 같죠. 그래서 이항시키면 3P는 210이 돼서 3으로 양변 나누면 4. 우리는 균형 가격은 우리가 70.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140이 되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70, 균형 거래량은 140이죠. 요 점에서 우리 구하라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면은, 자, 최초의 기준이 되는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최초의 수요량에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수요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죠. 자, 요 수식에서 내항의 곱은 뭘로 간다? 분모로 가고, 외항의 곱은 분자로 가겠죠. 자, 그러면은 Q와 P는 일사분명의 양수니까 따로 요것만 떼면 되겠죠. 델타 P분의 델타 Q 곱하기 Q분의 P인데, 문제는 여기서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눈다? 델타 Q로 나누면 델타 Q분의 델타 P분의 1 곱하기 Q분의 P죠. 자, 이러면 델타 Q는 어느 거죠? 델타 Q는 이 얘기죠. 델타 Q는, 자, 델타 Q는 이 얘기죠. 자, 이게 델타 Q라고 하면 여기는 델타 P. 그럼 델타 Q분의 델타 P는 바로 요 기울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기울기. 예?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 역관계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우리가 역관계 있다. 자, 기울기와 탄력성, 요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럼 기울기가 얼마냐 얘기죠. 자, 기울기가 얼마예요? 자, 여기서 P를 입고 오르는, P를 입고 오르는 210 마이너스 우리가 QD인데, 기울기는 요게 바로 뭐가 되죠? 우리가 Y축, 요거는 X축. 자, 이때 우리는 Y를 입고 Y를 입고 오르 우리가 B 플러스 AX가 주어졌을 때 요 앞에 있는 요 A가 기울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죠. 그러니까 X축 앞에 있는 요게 기울기다.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1 곱하기 Q. Q는 얼마? 균형에서의 Q, 140이고, 그리고 균형에서의 가격, 우리가 70. 가격, 균형에서의 가격 70, 거래량 140. 2분의 1이죠. 요건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0.5. 수익 가격 탄력성은 2분의 1인 0.5가 돼요. 공급은 어떻게 돼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Q를 입고 EP는 공급 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인 단위 탄력적이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인 단위 탄력적. 그래서 정답은 0.5와 1.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 1번이 정답.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수요의 및 수위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자, 기억 보시면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이다. 자, 여러분이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량은 이렇게 증가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위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증가인데,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대체 관계는 홍차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면서 커피 수요가 늘어나는 무슨 효과? 대체 효과가 있고,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은 실질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커피 소비가 높아지는 소득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량은 증가하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 기억 맞는 지문. 니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수요 곡선이 완만할수록 탄력적. 맞죠? 또 반대로 급할수록 비탄력적입니다. 2번도 맞는 지문이죠. 3번, 미래 예상 가격의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한다는 게 틀렸죠.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 돼요. 미래 예상, 예상은 하여튼 예상이 나오면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수요의 변화 요인. 디귿 틀렸고,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공급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아니라 공급 곡선이고, 미음, 수요 곡선이 직각상 곡선이다. 자,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이런 직각상 곡선의 형태다. 자, 수요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직각상곡선의 형태일 때는 수위 가격 탄력성이 1인 단위 탄력적이다. 수위 가격 탄력성이 1인 단위 탄력적. 0이 아니라 1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 기역, 니은 두 개가 맞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죠. 이런 박스 형태의 문제 좀 주의해 두시고, 자, 40번 문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38번 문제 좀 중요하고요. 우리 40번 문제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잘 해 두셔야겠죠. 40번 문제. 자, 40번 문제를 보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크게,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것은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죠.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 되죠. 자,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일 때 가격이 약간만 하락을 해도 수요량은 무한히 증가하는 경우죠. 2번,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위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겠죠. 맞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커진다. 작아진다 하면 안 돼요. 커진다. 커진다라는 것은 탄력적이다. 네, 탄력적. 그래서 3번 정답. 일반적으로 또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또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위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탄력적이 된다. 자, 수위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이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걸 의미하죠. 5번 지문 맞는데, 5번 지문도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자주 출제를 하죠. 자, 수위 가격 탄력성은 이 가격의 변화율, 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양의 변화율입니다. 자, 퍼센티지 개념이죠. 자, 여기 1보다 작을 때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량의 변화율이 작다. 여러분, 이게 가격이 10%면은 수량은 3%가 돼야 뭐 1보다 작죠. 자,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돼요? 5번 맞는 지문인데 5번 좀 주의를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41번 문제로 갑니다. 41번 수익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것을 묻는 거죠. 틀린 것. 41번도 또 중요한데,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에 요거는 비탄력적이죠. 이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수익 가격 탄력성과 총 수입에 있어서의 관계에서,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기울기가 급하죠. 자, 이때 가격과 뭐를 수율한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이에요. 총 수입인데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은 가격 변화에 수율한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비탄력적일 때는 이때 이 가격과 수율한 곱한 이 직사각형 면적이 총 수입인데 이 총 수입은 뭐보다? 총 수입은 이 빚금친 면적보다 크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2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1번 맞는 지문 맨 끝에 증가가 포인트입니다. 2번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익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탄력적이 되죠. 왜? 대체재가 있으면 이동하기가 쉬워지니까 탄력적이 됩니다. 우하향하는 선형은 직선이죠. 수요 곡선 상에서의 각 점에서의 기울기가 동일하면은 수익 가격 탄력성도 동일하다. 여기 맨 끝에 동일하다 밑줄 그게 틀렸죠. 여러분 기울기는 동일할지 모르겠죠.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경우 우하향하는 직선일 경우에 이 기울기는 이 수요 곡선상의 요 기울기잖아요. 이 수요 곡선상의 각 점에서의 기울기는 다 똑같아요. 기울기는 똑같은데 각 점에서 뭐가 다 다르죠? 수요량과 가격이 다 달라요. 이 수요 곡선상의 각 점에서 수요량과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울기는 동일하더라도 탄력성은 다르다라는 거. 탄력성은 다르다. 예? 또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 있고 탄력성은 다르다. 예? 기울기는 동일할지라도 탄력성은 다릅니다. 3번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익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탄력적이 되고 또 용도의 전환이 용이할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수익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입 또한 1% 증가하죠. 왜냐?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얘기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 자, 이 가격과 수율한 곱한 이 면적이 지금 총 수입이에요. 총 수입.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우리가 1% 상승하면은 총 수입도 가격이 총 수입 자체가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율량인데 수율량 자체는 일정하죠. 수율량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1% 오르면은 총 수입도 뭐다? 1% 증가하죠. 1%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번 맞는 지문 비탄력적일 경우에 가격이 1% 상승하면은 수입은 1% 미만 증가한다. 왜? 가격이 우리가 1% 상승하면은 총 수입은
증가하는데 수요량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량 감소폭이 작아서 1% 미만 증가합니다. 자, 탄력적일 경우에 가격이 1% 상승하면은 탄력적은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총 수입은 1% 초과하여 우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죠. 자, 비탄력적은 기울기가 급하고요. 탄력적은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자,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가격이 1% 상승하면은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가격이 1% 상승하면요, 수요량은 0입니다. 수요량 미세하게 올라도 수요량은 무한히 어떻게 돼요? 변화를 하기 때문에 수요량은 제로니까 총수입도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 탄력적일 경우에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요량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은 감소하죠. 그래서 5번 맞고요.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 자, 43번 문제로 갑니다. 자, 43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틀린 것을 묻죠. 시장에 대체재가 많을수록, 시장에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 되죠. 예, 이동하기가 쉬워지니까. 1번 맞고, 수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정량적 지표이죠. 가격의 변동의 크기, 가격의 변화에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변동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입니다.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에는 탄력적이죠. 자, 탄력적일 경우에는 수요량은 대폭 줄어들죠. 자, 수의 가격 탄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면은 수의 가격 탄력성 1보다 큰 탄력적이죠. 자, 지금 현재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이죠. 이때 가격이 약간 오르면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폭 줄어들어요.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인데 이 면적은 빚금친 면적보다 작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은 우리는 수요량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총 수입은 감소한다. 감소한다. 자, 3번 맞고,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탄력적이라. 그럼 장기로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탄력적 맞는 지문이죠. 5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다. 자,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 자, 30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었죠. 자, 이게 최초의 균형인데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여러분,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겠죠? 균형 가격,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우리가 A, B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냈다. 자, 수요 곡선 여기 A는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 자, 요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이죠.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죠.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우리는 균형이 지금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일반적으로 B가 A에 비해서 대체재가 비교적 더 많다. 여러분, 탄력적은 대체재가 비교적
많다, 더 많다. 네. 탄력적은 대체재가 비교적 더 많다. 뭐에 비해서? 비탄력적. 그럼 비탄력적은 대체재가 비교적 적다. 또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자,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또 대체재일 때는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체재일 땐 또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탄력적이라는 내용이죠. 탄력적. 자, 탄력적인 내용이고, 자, 일반적으로 B가 A에 비해서 대체재가 더 많다. 기억은 맞는 질문. 공급이 감소하면, 자, 공급이 감소하면은 가격은 상승하는 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얼마만큼이냐. 자, 그래서 우리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비탄력적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거래량은 약간 감소를 하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근데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거래량은 대폭 감소하고 가격은 약간 상승을 하죠. 자, 그럼 요 내용인데 거기서 보면은 A보다 B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고 안 되죠. A가 크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항상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탄력적은 기울기가 급하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크다. 가격의 변화폭은 크고 거래량 변화폭은 작다. 가격의 변화폭은 크고 거래량, 가격의 변화폭은 크다. 거래량 변화폭은 뭐다? 작다. 자, 요걸 잘 기억을 해두면, 탄력적은 요 반대죠. 요것만 기억해두면은 다 풀리겠죠. 올해도 이 그림 형태에서 정답 지문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은 틀렸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경우에 수요량 증가분. 자, 이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할 경우에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비탄력적은 여기 약간 A는 약간 증가를 하고 탄력적인 것은 이렇게 많이 증가하죠. 수요량 증가분은 동일하다 하면 안 돼요. 수요량 증가분은 A보다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D가 틀렸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어떻게 돼요? 둘 다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이죠. 자, 둘 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A, B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수요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데, 수요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즉 가격과 수요량 사이 역관계를 나타내는 게 수요 법칙.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네 번째 맞죠? 그래서 기역과 리을 두 개가 맞습니다. 두 개. 3번 정답이 되겠죠? 3번 정답이 되는 내용이죠. 자, 4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은 높아지게 된다. 높아진다는 건 뭐죠? 탄력적이죠. 뭐가 존재할 경우? 대체재. 기억은 대체재. 대체재가 존재할 경우에 수의 가격 탄력성은 높아지게 된다. 이 말은 탄력적이 된다. 자, 여러분, 정상재의 소득 탄력성은 열등재에 비해서 높죠. 예? 왜냐? 정상재는 수의 소득 탄력성이 어떻게 돼? 0보다 크고 열등재의 소득 탄력성은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정상재, 디귿은 열등재가 돼요. 수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보다 장기에 어떻게 돼? 높아지죠. 왜냐?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따라서 몇 번?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6번 문제, 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세 번 출제했었죠. 자, 46번 문제, 이런 유형 문제가
우리가 18회 시험, 24회 시험, 29회 시험 세 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를 했었죠. 자, 주택에 대한 수위 소득 탄력성은 2고 가격 탄력성은 3이다. 주택에 대해서 자,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 자, 소득 탄력성은 자,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주택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이게 얼마죠? 3.0. 소득 탄력성은 2.0죠. 자, 이때 소득과 주택 가격이 모두 10%씩 상승을 했다. 자, 수위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수위 법칙에 따라서 주택 수요량은 10%에 3을 곱해 주니까 30% 뭐 한다? 우리는 감소를 하겠죠. 자, 이 0보다 크면 정상재. 수위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인데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 따라서 주택 수요량은 10%에 얼마? 2를 곱해주니까 20% 뭐 한다? 증가하죠. 20%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기는 30% 줄고 여기는 20% 증가니까 주택 수요량은 10% 뭐 감소한다. 10% 감소한다.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수위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이용한 문제 상당히 중요한데 잘 확인을 또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주택 시장에서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3.0이고 현재 수요량은 2000 세대라고 가정하자.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소득이 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소득이 변했죠? 상승한다면 주택 수요량은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이냐? 몇 세대나 밑줄? 몇 세대나 묻는 거죠? 자, 주택 여러분 소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자, 기준이 되는 원래의 소득에서 소득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이 최초의 수요에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자, 지금 얼마에서? 우리 5천만 원에서 연소득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승했죠. 아, 플러스 1천만 원. 소득의 변동분은 1천만 원인데, 지금 2000세대에서 수요량 변동은 모르는데 요 값이 얼마가 나오죠? 3.0다. 주택 수요 소득 탄력성은 3.0다.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자, 내향이 곱은 분모. 2,000과 1을 곱하면 2,000이고 외향이 곱 5 곱하기 델타 Q는 분자. 외향이 곱은 요 두 개 곱한 건 분자. 그럼 요 값이 3.0다. 약분하면은요. 400이죠. 그래서 양변에 400을 곱해주면은 1200이죠. 그래서 얼마? 2000 세대가 수량의 변동이 1200이면 3300 세대로 증가했겠죠. 만약 우리가 노로 물을 경우, 이 노로 물을 경우에는 3200 세대가 정답인데 문제는 뭘로 물었다?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이냐. 자,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인가 물었죠. 이 나로 물으면 몇 세대 나로 물으면 답은 1200 세대나 증가할 것이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또 우선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자, 48번 문제로 갑니다. 인근 지역 수요자들의 월 평균 소득. 자, 월 평균 소득이 또 요 공식을 또 그대로 이용을 해야겠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변했다. 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변하니까 플러스 또 1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때 해당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800세대에서 600세대니까 마이너스 200세대. 수량 변동분은 마이너스 200세대로 변했다면 자, 요거 얼마죠? 4분의 1. 요것도 4분의 1인데 문제는 1이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수위소득 탄력성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0보다 작을 때 우리는 이 상품 수위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을 때를 우리는 열등제, 수위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열등제. 그래서 2번 지문 정답이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좀 주의를 많이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49번 문제로 갑니다.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위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1보다 크면 뭐죠? 탄력적이죠. 이렇게 수위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탄력적이다. 자, 이 탄력적일 때 가격이 하락을 한다. 자, 여러분이 이 가격과 수량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이에요. 자, 가격이 하락을 할 때 총 수입은 어떻게 변하느냐. 자, 여러분이 가격이 약간 하락을 하더라도 수량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폭 늘어나죠. 이때 이 가격과 수량 곱한 이 직사각형 면적이 총수입인데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가격이 하락을 하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그래서 총수입은 총지출액과 같은 말, 증가 맞는 질문. 어떤 상품의 수위 가격 탄력성이 0.5다. 자, 0.5. 가격이 10% 상승. 가격이 10% 상승하였을 때 수요량은 우리가 감소하는데 이게 0.5다. 0.5면은 여기서 수요량, 어떤 상품의 수요량은 5% 뭐하다? 5% 감소를 하고 있어요. 5% 감소하는데 수위소득 탄력성이 1이다. 자, 소득에 대해서 수요량이 여기 1이다. 1이다. 1.0. 자, 1일 때는 0보다 크니까 정상제인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10%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수량이 종전과 동일. 자, 밑줄은 상품 수량이 종전과 동일하면은 여기 5% 줄었으니까 종전과 동일하면 5% 줄었으니까 여기서 5% 늘어나야 돼. 5% 줄어든 만큼 5% 늘어나야 종전과 동일해요. 종전과 동일해야 되니까 여기 1이 나오려니까 소득도 뭐 플러스 1이 되니까 소득도 5% 증가해야 돼. 소득도 얼마? 5%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어떤 상품의 가격이 30원에서 20원으로 하락을 했다. 자, 30원에서 20원으로 하락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원이 되겠죠. 이 수량은 100개에서 300개로 증가했다. 그러면 수량 변동은 플러스 200개가 되겠죠. 자, 이때 이 상품 수위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 기준 가격과 기준 수량 최초의 값으로 한다. 절대 값을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3분의 1. 요거는 우리 1분의 2가 되죠. 그럼 내항의 곱은 1, 외항의 곱은 6. 그래서 6이 우리 구하고자 하는 탄력성이죠. 맞는 지문이 되겠고.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를 보시면은 우리가 A재화에 대한 시장 가격이 우리가 P라고 하고 수요 함수가 주어졌죠. 수요 함수 QD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7. 자, 공급 함수는 3P 플러스 2로 주어졌을 때 균형점에서의 수위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 자, 균형점. 균형을 구해야 된다. 자, 늘 우리 얘기했지만 균형점에서는 우리가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 자,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갖다 놓고 봐야겠죠. 그래서 수요량 마이너스 2P 플러스 7. 공급량 3P 플러스 2 항상 갖다 놓고 봐야겠죠. 그럼 넘어가면은 OP는 우리가 5가 돼서 균형 가격은 1이 돼요. 균형 가격은 1이면은 균형 거래량은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을 때 균형 우리가 가격은 1, 요건 5가 이렇게 주어졌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균형에서 수위 가격 탄력성은 얼마? 수위 가격 탄력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델타 P분의 델타 Q 곱하기 Q분의 P예요. 자, 이때 이것은 분모 분자를 델타 Q로 나눠주면 이게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 자, 기울기가 얼마? 기울기는 2P는 7-QD. 양변을 P로, 2로 나눠주면 2분의 1 QD. 요 X축 앞에 있는 요게 기울기.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곱하기 Q. Q는 5고 P는 1. Q는 5고 P는 1이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요건 2죠. 요건 2. 2 곱하기 5분의 1 돼서 얼마? 0.5분의 1이니까 0.4.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아, 0.5 하니까 틀렸네. 0.4가 나와야 돼요. 4번 정답이고 5번 어떤 상품의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이죠.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면은 우리는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는 균형, 공급량이 고정됐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뭐다? 불변,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겠죠? 균형 거래량은 불변. 자, 5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수요 소득이 나오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죠. 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데 소득이 10% 증가할 때 A 부동산의 3%가 수요량이 3% 증가한 경우 또 이번은 또 소득이 얼마? 10% 이번은 감소할 때 소득이 10% 감소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량이 20% 증가. 이건 A 부동산, 여기는 B 부동산이다. 그럼 여기는 얼마죠?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0.3은 0보다 크니까 수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 자, 여기는 얼마?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기 때문에 수위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열등제, 정상제 열등제. 2번이 정답이고요. 플러스 0.3 마이너스 2 값도 여러분이 계산할 줄 아셔야 되겠다. 자, 51번 문제. 수위의 탄력성에 관한 우리가 설명으로 틀린 것의 개수. 자, 수위 가격 탄력성은 가격 한 단위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가격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에 측정한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수위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은 수위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열등제입니다. 니은은 맞고 대체재가 많은 재화 일수록 수위 가격 탄력성 높다. 높다는 건 뭐죠? 탄력적이죠. 맞고 수위 가격 탄력성이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면은 직각 쌍곡선이죠.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직각 쌍곡선의 형태가 된다. 이때는 가격에 관계없이 수위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인 단위 탄력적. 예, 1인 단위 탄력적. 네 번째 틀렸죠. 기역과 리을이 틀렸네요. 2번 정답이고 다섯 번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빌라 수요량이 증가한다. 자, 여러분 상품이 두 개 나오면 교차 탄력성을 의미해요. 자, 아파트 가격이 분모고 빌라 이렇게 빌라 아파트 빌라 상품이 두 개 나오면은 교차 탄력성인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빌라 수요량이 증가하면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 플러스
예, 플러스인데 수익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아파트 빌라 두 상품은 대체제.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틀린 건 기역과 리을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로 갑니다. XYZ 수요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X 수요소득 탄력성 봅니다. 1.3은 0보다 크죠. X제와는 정상제고요. X제와는 정상제 기억 맞고 Y제는 수요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죠. 마이너스 0.6. Y제는 열등제 기역 니을이 맞습니다. 기역과 니을이 맞고요. 교차 탄력성이 둘 다 0,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1.4, 0보다 작죠. 0보다 작습니다. 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보완제입니다. 기역 니을 미음이 맞습니다. 2번 정답. 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 0보다 작으면 보완제가 됩니다. 0보다 작으면 보완제. 자, 5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관련에 들어갈 내용으로 만든 것은, 자, 여러분 또 교차 탄력성을 묻는 내용이죠. 자, A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이 5% 상승함에 따라 B 부동산의 수요량이 3% 증가했다.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자, 플러스 5분의 3이니까 0.6은 0보다 크니까 대체제. A 부동산은 대체제고, 자, 이번은 소비자의 소득이 나오죠. 자, 소득이 나오면 소득 탄력성. 소득이 10% 증가할 때 C 부동산이 2% 감소했다.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0.2인데 수요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은 열등제. 그래서 뭐죠? 우리는 A, B 부동산은 어떤 관계에 있다? 대체제 관계에 있고 C 부동산은 열등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수익 탄력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수익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는 완전 탄력적인데 수요 곡선의 모양 형태는 수평선이 되죠. 수직이 아니라 수평선. 틀렸고,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탄력적이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총 수입은 감소합니다. 감소. 3번 수익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 가격의 변화는 총수입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 총수입은 변화가 없죠.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단위 탄력적일 때는 총수입은 직각상곡선이 형태가 직각상곡선이 요거죠. 항상 요게 일정해요. 일정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을 하든 가격의 변화에 관계없이 총수입은 불변, 변하지 않습니다. 3번 정답. 정상제인 경우에 수요소득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양의 값을 가지게 되고. 틀렸죠? 두 재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값을 가지면, 플러스 값,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값 가지면 대체제, 보완제가 아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올 아직 55번은 출제를 하지 않았는데 좀 중요한 유형이죠. 아직 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유형의 문제다. 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자, 가격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0.4고, 자, 그리고 교차 탄력성을 묻죠. 자,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에 있어서의 교차 탄력성은 0.2다. 자, 이때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이 우리는 5% 하락을 한다면 우리는 수요량은 얼마나 변하느냐. 자, 수요량은 어떻게 되냐?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한데 아파트 수요량은 2%, 0.4에 5를 곱해주니까 2% 증가를 하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는 뭐죠? 0보다 크면 수익교차 탄력성, 0보다 크면 대체제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야 대체제죠.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죠. 얼마? 1%. 5%에 0.1 곱하면 1% 감소하죠. 그러면 합치면
결론적으로 1% 증가한다. 2% 증가하고 1% 감소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 증가한다. 3번 정답인데,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교차 탄력성, 우리가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 기본적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56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